안녕하세요, 레이키입니다. 지금 저는 공원에 나와 있는데 LG G8 신규 스테디캠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LG G8 신규가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스테디캠이 추가됐는데, 이전에 갤럭시 S10이랑 오즈모 포켓을 비교한 것처럼 이번에는 LG G8과 오즈모 포켓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잠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공원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LG G8은 셀카봉에, 오즈모 포켓은 제가 그냥 왼손에 이렇게 오른손에 들고 뛰어가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LG G8 신규 스테디캠을 켜고, 그리고 오른쪽은 오즈모 포켓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금 천천히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오즈모 포켓이랑 LG G8 신큐랑 지금 거의 떨림이 비슷합니다. 단지 오즈모 포켓은 4K로 촬영을 했고 LG G8 신큐는 FHD입니다. 스테디캠의 경우 갤럭시 S10도 마찬가지지만 FHD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계단도 한번 올라가 보고 살짝 뛰어도 봅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죠. 스테디캠은 갤럭시 S10과 비교해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방향을 휙휙 바꿀 때 조금 잔상이 남는 게 보이지만 스마트폰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LG G8 신큐의 스테디캠을 켠 것과 스테디캠을 켜지 않은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스테디캠을 끈 상태인데 굉장히 많이 떨리죠. 오른쪽은 굉장히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스테디캠을 켜두면 굉장히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같은 코스를 돌았는데 스테디캠을 켠 것과 스테디캠을 끈 것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톤 틀리면 스테디캠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지 G8 스테디캠 설정은 카메라를 실행한 다음에 여기 옆으로 메뉴를 밀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 보면 스테디캠이 켜집니다. 스테디캠을 끌 수도 있고 더보기를 눌러서 메뉴가 나오면 여기에 스테디캠과 스토리샷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디캠의 경우 일반 카메라 화각에만 현재 적용이 되고 갤럭시 S10과 이게 동일합니다. FHD로만 녹화가 됩니다. 화면을 잘라서 떨림을 잡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FHD로만 녹화가 됩니다. 이제 4K로 설정을 해도 4K로 녹화는 되지 않습니다. 이건 갤럭시 S10이랑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사실 밖에서 많이 뛰어다니질 못했는데 일단 LG G8 신큐를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스테디캠과 스토리샷이 추가됩니다. 이번에 스테디캠은 기존의 갤럭시 S10과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봐도 떨림을 많이 잡아주고, 스테디캠의 경우는 4K가 아닌 갤럭시 S10과 마찬가지로 FHD로만 녹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LG G8 신큐의 스테디캠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